안녕하세요. 화산비차입니다. 오늘 2월 10일인데요. 얘네는 지금 지난번에 월동 들어간다고 한 로즈마리입니다. 로즈마리. 지금 보면, 아직 우물 안 트고요. 지금 한번, 얘네들 이번에 봄에 싹 트는지, 살아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번 겨울에 뭐 한 17도, 영하 17도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는데, 고양이가 이 산책하는 길에 또 따라 나왔습니다. 자, 얘네들 키가 한 40cm 이 정도 됩니다. 여기 조금 큰 애고요. 얘가 옆으로 조금 뻗었는데 조금 작아요. 땅에 딱 붙어가지고 여기 제가 잎을 날려버렸습니다. 얘기는 대가 외대로 올라와서 가지들이 좀 굵게 퍼져 있는 상태. 그리고 얘는 또 외대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좀 가지가 좀 약간 여기 상처 입은 것들이 있는데 파랗게 이끼 같은 게 꼈는지 아니면 저절로 이렇게 파란, 여기, 오미 틀려고 하는 조짐이 보입니다. 괜찮을 것 같네요. 한번, 뒤에 잘 자라오는지, 이제, 입춘 지나고, 10일이니까, 조금 있으면 괜찮으시겠죠. 여기는 소나무들이 많아서, 이게 침엽수들이 좀 깔려있습니다. 활엽수, 밤나무, 도토리, 이런 애들이,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. 자, 끈질긴 생명력. 근데 월동이 잘 돼야 될 건데, 그죠? 로즈마리는 잘 안 된다고 중부지방이 들었는데, 그래도 한번, 자, 월동이 뭐 된다는 분도 계시고요. 자,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산비차였습니다.